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발매되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처 리액션 영상을 만들지 못했던 걸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가 첫 정규앨범 드립을 발매한 소식이 있었죠. 베이비몬스터는 YG에서 제작하는 그룹이고 또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그룹이라서 제가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저도 그 베이비몬스터의 멤버들의 그 실력들을 주목을 했었고요. 당연히 YG에서 제작하는 그룹들은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잘해요. 특히 저는 베이비몬스터가 해외에서는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한국 국내에서는 생각만큼 반응이 막 그렇게 뜨거운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코첼라 관련된 어떤 사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라이브 퍼포먼스에 능한 아이돌 그룹들이 어떤 그룹인지를 사람들은 찾기 시작하다가 베이비몬스터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라이브 퍼포먼스를 잘하는 그룹으로 인식이 되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YG에서 오래전 역사를 봤을 때 뭐 빅뱅부터 시작해서 21, 블랙핑크 뭐 하나같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못하는 그룹들이 아니라 다 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G에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때 라이브 퍼포먼스에 초점을 많이 두고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알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실력이 탄탄한 그룹이라는 이제 인식을 갖게 되면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 걸그룹들이 있겠지만 힙합을 그래도 깊게 다루는 음악들을 선보이는 아이돌 그룹이 있다는 게 좀 기분 좋은 일이죠. 게다가 이번 드립에도 여지없이 빡센 힙합곡이 하나 실렸습니다. 바로 클릭클랙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 저도 드랍할 때 봤었는데 멤버 전원이 랩을 해서 화제가 되었던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래퍼의 롤을 맡고 있는 멤버가 아닌 이제 보컬리스트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멤버들까지도 랩을 뱉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주목을 많이 했었죠. 저는 클릭클랙의 비트를 들어봤을 때도 여자 아이돌로서는 상당히 하드한 비트였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작사가로 참여한 또 YG에서 힙합 관련된 음악들을 만드는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였던 뭐 초이스37이나 마스터우 형님 같은 분들이 작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 클릭클랙 벌스의 어떤 플로우?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전곡 영어 가사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한국 힙합의 침체기를 한국에서 제작된 아이돌 그룹이라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부터 베이비몬스터의 클릭클랙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의 이런저런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이지에서 만드는 힙합 관련 영상은 흑백 컬러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오. 야, 진짜. 이런 훅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발전했다. 아무리 뭐 YG에서 제작하는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K-POP 걸그룹 사이에서 이 정도의 랩 퀄리티? 그리고 이 정도의 힙합의 무드가 진하게 느껴지는 바이브를 보여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좀 뿌듯한 일이라고 봐.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곡을 만들 때 그 작사에 쓰이는 특유의 저는 뭔가 그런 플로우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랩 플로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런 방식이 정형화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베이비몬스터 클릭클랙은 그런 정형화된 랩 플로우가 생각보다 안 들려. 그러니까 저는 여자 걸그룹들도 힙합곡을 만들 때 그냥 미국 래퍼들처럼
돈 얘기하고 보석 얘기하고 부자 된다는 얘기하고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좀 직설적인 가사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저는 이거보다 더 직설적인 가사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인 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기의 어떤 욕망, 야망 같은 거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물질적인 거 원한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루이비통 가방을 원해. 난 새로운 샤넬백을 원해. 약간 이런 가사들을 아예 좀 더 직설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거지. 야, 뮤비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YG를 상징하는 색깔이 블랙이라고 보거든요. 딱 어두운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요즘 미국에도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 뭐 A$AP Ferg 같은 래퍼들 보면 막 할렘 거리를 BMX 타고 막 가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찍잖아요. 자전거 같은 사물 하나하나가 아 이게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어떤 그런 그림들을 K-POP 걸그룹한테도 좀 보여주려고 많이 하는구나. 신경 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오. 그러니까 저런 카리에 스태커 on my wrist 하면서 이런 진짜 브랜드 얘기하고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 더 많아져야 돼. 아주 좋아요. 이 정도로 직설적인 가사들을 원했어.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원래 이 클랙클랙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총을 장전할 때 래퍼들이 쓰는 가사들이었죠. 클릭 클랙 블랙 하면서 이런 가사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런 베이비몬스터 같은 여자 아이돌 그룹의 목소리로 클릭 클랙이라는 장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도 느낌이 좀 신선한 것 같아. 제가 이 곡의 유일한 아쉬운 부분이 약간 이런 거. 이게 저는 오래전 빅뱅 때부터 내려왔던 YG식 편곡이라고 봐요. 한 곡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편곡들을 넣게 하는 거. 아까까지 보여줬던 비트가 상당히 저는 고급스러움도 느껴졌고 멤버들의 플로우 자체도 되게 깔끔했고 우아하게 느껴졌어요. 세련되게 느껴지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치 여기가 나이트클럽인 것 마냥 되게 좀 뭔가 분위기가 무겁고 세련된 분위기가 너무 좀 가벼워진 느낌이랄까? 뭐 대중성 때문에 이런 편곡도 필요했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바이브를 좀 죽이는 느낌이 나는 들었다는 거지. 마지막 이 EDM 같은 편곡을 제외하면 정말 완벽한 곡이었어요. 보컬리스트의 역할을 맡은 멤버들까지도 랩을 시킬 정도로 이 곡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니까 정말 만족했습니다. G-Dragon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드립이라는 곡도 좋은데 확실히 저는 힙합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클릭클랙에 좀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YG 특유의 컬러인 블랙 그리고 흑백 컬러의 뮤직비디오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뮤직비디오가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느껴진 것도 있었고 제가 얘기했던 보다 좀 직설적인 가사들 돈 얘기하고 진짜 보석 얘기하고 나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걸그룹들의 가사들을 저는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그 막판에 EDM 편곡은 사람마다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바이브에는 좀 맞지 않는 편곡이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이 좀 아쉬웠어.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YG 특유의 어떻게 보면 색깔이기도 하면서도 이런 힙합곡을 만들면 힙합을 깊게 듣는 저 같은 사람들은 좋겠지만 대중들은 좀 지루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성을 생각해서 이런 편곡을 했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이 편곡이 나오기 전까지의 벌스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 앨범도 그렇고 국내 반응보다는 해외 반응이 좋고 뭔가 국내 반응과 해외 반응의 그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베이비몬스터도 국내에서도 이런 그룹들이 붐업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또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니까 저는 더 응원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